제나의 아주 깊은 속마음을 조금 인터뷰해 갖고 왔어요. 네, 준비된 거를 보겠습니다. 아, 그냥 너무 사적인 얘기를 좀 라이브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. 제가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뭐 이성 얘기 이런 거를 하면은 저는 이제 방에서 문을 닫고 있거든요. 엄마가 라이브를 하시면. 그래서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다가 뭔가 되게 익숙한 스토리가 들려요. 제가 막 얘기했던 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. 그거는 엄마랑 둘이 간직하고 싶은 비밀인 건데 다른 분들한테 말하는 거, 그 공개적으로. 약간 군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까발려진 느낌? 저는 제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그 어머니 얼굴도 모르잖아요. 근데 저는 제 친구한테 엄마를 소개시켜준 적도 없는데 다 알고 있는 그런 게 싫었어요. 그냥 약간 좀 막 제 친구는 저도 모르는 막 엄마 비키니 사진을 봤고 막 약간 이런 게 너무 쇼크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싫었어요. 뭐 엄마가 저러니까 딸이 저렇지 뭐 약간 이런 게 그게 제일 싫었어요. 저는 진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일단 기억 자체가 없으니까 얼굴 제대로 뵌 적도 없고 대화를 만나서 뭐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는 약간 가끔 물어보시거든요. 뭐 궁금해? 뭐 한번 만나보고 싶어? 막 이러세요. 진짜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DM을 보여드렸어요. 맞다, 나 DM 왔었다? 이렇게 하고 보여드렸어요. 그냥 뭐 잘 지내나 궁금하다. 너 잘 보고 있다, 뭐 이렇게.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다툰 거, 뭐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. 저는 아빠 없는 셈 찰 테니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. 보냈어요. 자기도 딸 없는 셈 하겠다고. 알겠어요. 잘 지내세요. 이러고 끝이었어요. 약간 좀 감정이 격양되시면은 살짝 막말하시는 거였는데 그냥 막 넌 너네 아빠 똑같아 뭐 이런 얘기 같은 거. 아니 아빠 그렇게 싫어하면서 나랑 똑같다고 이렇게 상처까지는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았어. 우리 재나 형이 뭐 굉장히 좀 덤덤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상처는 꽤 깊어 보입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꽤 깊은 건가요?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덤덤하게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애를 쓰는 거지 상처가 얕다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. 맨날 듣던 얘기니까 좀 슬프지 그랬는데. 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? 왜냐면 아빠한테 온 DM 보여줘가지고 아빠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역시 날 사랑하는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. SNS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?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면 알았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이러는데요. 라이브 방송하다가.